여러분이 앞으로 농사를 짓게 될 건데 머리에 종자를 이거 아 종자 아기씨보다는 종자씨를 소중하게 잘 만들어서 돼요. 사회 시 건장하게 생기셨다. 우리 멋있다. 농사 농사지진 형님 농사고. 아따 바지형 선글라스 어머니. 아 요즘에는요. 아시아의 걸령 어떤. 요즘 농사도 패션이에요. 농사도 햇빛 가리기 이런 거 다 패션으로 가야 되는 거죠. 걱정된다. 걱정된다. 어떤 될지. 햇빛 하잖아요. 딱 붙는 일하기 편하게. 같이 다니긴 했지만은. 아니 그나저나 이제 우리 조금에서 우리 송승화 기자님께서 우리가 네. 앞으로 농사질 땅을 협찬을 해주셨어요. 진짜? 예. 네. 농사 지은다 그러니까 네. 내가 지금 거기 저 쪽밭에 쪽파를 심어놨는데 쪽파? 네. 쪽파. 네. 오늘 이제 가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일을 하려면은 좀 뭐 하고 네. 우리가 쪽파를 심어놓은 거를 이제 수확하면서 아 이런 게 과연 일이로구나. 원래 아. 돈 맛도 없고 보고 돈 맛을 본다고? 네, 우리 그럼 바, 바로 돈 버는 거예요? 우리 두 개씩 했잖아. 저 여자 삼아요. 봐봐 여자가 그게 어딨어 빨리 아. 밖에 안 나 진짜. 내 손질 해가지고 한번 팔아보고 네. 이제 그런 맛도 느끼면서 이제 한번 농사 지어 봅시다 한번. 그 우리는 아니 그럼 이장님 네. 그냥 뭐 땅을 좀 이렇게 협찬해 주시려면 그냥 뭐 쪽파 다 수확된 거 그냥 땅만 주시지 뭐 저희들은 쪽파를 수확을 하라고요. 그래서 쪽파 수확도 하고 예. 지금은 여기 멋침대에 있는 비닐도 비닐 멋침도 이제 철거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뭘 심을지 이놈도 한번 해. 내가 생각한 해서. 농사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해봤자 그냥 뜬구름 잡는 거야. 그렇지. 직접 그 땅에 가서 공장으로 어 쪽파를 우리가 뭘 수확을 해야 되는지 가보자고요. 일단 돈을 벌 수 있다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돈 벌러 가야지. 돈 벌러. 이제 몇 정도 사당 심어놓고 맞다 맞다 맞다. 아 그걸 그 사람 돈으로 행 뭔가 일이 어 좋다 좋다 좋다. 아 근데 뭔가 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 일단 가보자. 어쨌든 가서 뭔가 지금 아 내 계획이랑 달라지고 있는데 벌 꼬랑 그 돈으로 요즘을 사야 돼. 어, 비닐은 어떻게 다 벗겨내는 거야? 그럼 내 돈.
거죠? 네, 어제 그 이분이 파를 심었을 거야 처음에. 예, 제가 심었습니다. 그럼 이제 뽑을 때가 된 거고. 네, 뽑을 때 되고. 파 작은데? 씨를 익히려면은 이제 계속 이제 한 앞으로 한 달 더 이상 놔두면은 이제 종자용으로 이제 씨. 이거예요, 이거? 예, 네, 이거. 아. 이거 다 뽑는다고 설마? 뽑아야지 그러면은. 에이, 이걸 다 뽑진 않겠지. 뭐. 얘네들 아직 덜 자랐어. 작은 판데요? 작은. 아이고 났어. 파 이만하잖아요 원래. 이거는 대파고요. 이거는 아 다 잘한 거 이거. 아 쪽파. 쪽파. 부침개 먹는 쪽파. 오케이 오케이. 아 부침개 먹는 쪽파. 아니 여기 아닌 것 같아. 너무 넓은데. 이거를 매게 되면 하루에 다 매집니까 개문? 하루에 이걸 어떻게 하루만에 해요? 한 줄에 하루에 한 줄씩. 하루에 한 줄도 못 매지 이거. 몇 컨테이너만 해가지고 진짜 작업하고. 네. 아 조금씩 해야지 하루에 그냥 확 매가지고 오면은. 상품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 왜요? 이거 다 뽑아가지고 갖고 가면 되는 작업도 안 될 건데. 이거를 왜요? 이제 뽑는 거는 그냥 쑥 뽑으면 되지 않나? 작업하게 되면 뽑아. 그다음 어이 상실. 그다음 뽑아. 그다음 작업이 이제 그거는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 콤프레셔 그 바람 나오는 기계에서 기계로 털어. 아 일단 뿌리 자르고. 자르고. 예, 싹 이게 기계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이제 싹 손질하기 좋게끔 털어지면 이제, 예, 털어지면 이제 거의 이제 그다음도 손질도 해야지 분리하고. 그러니까 우리 뽑으면 기계가 이렇게. 그걸 다 해주는 거예요? 뭘 다 해줘 무슨 그 자동이냐? 자동 아니야 요즘도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지 손으로. 우리가 다 한다고? 그렇지. 예 설마 기계 있을 거야. 왜 기계가 있을 거야? 아 맞아. 왜 요즘 이렇게 기계로 쑥 가잖아요. 한번 갔다 오면 얘네들이 알아서 쫙. 이제 기계로 갔다 오면 아이고 막 우리 뽑으면 좀 되는 거 아니야? 더 비싸겠다. 아이고 참. 아 진짜. 자 그러면 아유. 지금부터 여기 들어가는 길도 없어? 맨날 우린 돌로마다. 아하 힘들어. 자 일단 와봐봐. 와봐. 아 이제 와봐. 아, 이거 콘테나는 이 동네 걸 일단 불러왔고. 와봐. 아 이게 어떻게? 이장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 큰 것만 이렇게 상품 되는 것만 뽑는데 내 생각에는 이 오늘 하루에 다 안 되잖아. 이쪽부터 걷어내서 여기에다 이제 우리가 뭐 또 이제 뭐 심고, 응? 그리고 차곡차곡 나가게. 그러니까 이쪽 구역부터 하게 일단. 여기 첫 줄을. 어, 첫 줄부터 이쪽 여기까지. 아니면 한 줄씩 맡을까요? 아니 문제 뭐 한 줄이 문제가 아니라 한 줄씩 이렇게 문제는, 할까요?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이걸 뽑아서 손질을 해서 팔아야 되거든. 손질 우리가 다 해요? 그럼. 그럼 누가 해주니? 누가 해줘? 기계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 싹. 그것도 기계 아니 이런 첨단 시대에 맨날 우리 손으로 하는 거야 왜? 야 이것도 기계로 뽑지 왜? 야 기계로 뽑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1인 야. 1컨테이너 자 잡고. 아 조그만 거 뽑지 마. 너 좀 상품 되는 걸 뽑아. 아니 그러니까 조그만 거 뭐고 긴 건 뭐냐고 다 똑같이 생겼는데. 야, 봐봐 이 정도 되면 상품이란 말이야 이런 거. 아 네. 이런 거를 아까 네. 보니까 어 이거 나오네. 아까 이장님 하는 거 보니까 반으로 이거를 나누어. 나누왕. 아이고야. 아 어쨌든. 털어. 이거 돼요? 아 뭘 물어봐 이거 아! 아 진짜. 너 진짜? 나 표정 관리 안 돼. 나 썰래 이거. 쟤네 신경 쓰지 말고. 마샤. 이거 뭐가 있어야 되냐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지금. 이거 안 털려요. 봐봐. 장갑부터가 없잖아. 장갑도 있어야 되고. 이게 뭐 전투를 하려면 군인도 총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농사진데 무슨 뭐 컨테이너 하나 이거 빌려오고 이거 장갑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거 안 돼. 아 좀 조용히 좀 해봐. 아 진짜. 그러면 장갑도 있어야 되고 제 봐줘 신발에 또 뭐 선글라스 끼고 나타나 있고 뭐 돈 있냐? 어 돈 있네. 그러면 67,000원. 그럼 가까운데 농자재 파는 데 있잖아 농협 같은데 거기 가서 일단 장갑부터 사야 돼. 뭐 필요한 것들을 예쁜 걸로? 아주 아 저 정신 없어 죽겠는데 지금. 야 CS 잠깐. 그러면 쇼핑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너 말대로 우리가 이걸 일도 중요하지만 뭐 한 30분이면 되잖아. 그렇지. 가서 우리 필요한 것들 좀 빨리 사고. 그러니까 장갑도 사야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대로 하죠. 제대로. 삽도 좀 사야 되고. 우리가 뭔 일이 벌어졌을 때 또 사러 못 가니까 그래. 앞으로 것까지 계산해서 우리가 여기 필요할 것 같은 거. 쇼핑 가는 거예요? 아 좀. 가자. 빨리 가자. 왜 이러니? 빨리 가자. 야, 네가 추천했지. 아 가 일단. 가 빨리 따라와. 어디가? 일단 이거 놔두고 가면 되는 거야. 아 놔두고 가. 나도. 아 진짜? 난 예쁜 거 사야지. 아 시끄러워.
자, 여기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농자재를 좀 여기서 사서 총알이 있어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폭발을 저희가 지금 수확을 해야 되는데 어떤 뭐 장비들이 좀 필요할까요? 이게 이번 년도 가능한 폭발 이쪽에 오실래요? 네. 이쪽으로요. 이 쇼핑카트 없어요? 아 없어요? 간단하니까. 농사를 짓는다면은 기본적으로 네. 도구가 필요할 겁니다. 도구. 예. 네. 도구가 필요한데 골갱이도 있고 삽도 있고 곡괭이도 있고. 골갱이. 우리는 팔을 일단 뽑아야 돼요. 골갱이 두 개. 팔을 뽑아서 일을 해야 돼요. 쪽팔을 네. 수확하려면은 골갱이가 있어야 되고. 예. 이거 왜? 이거 그냥 뽑던데 아까? 뽑히다 안 뽑히는 거니까 오늘 이제 잡아당겨야 돼. 잡아당겨야 되니까. 그리고 세 개 사야 되겠다. 예. 세 개? 아니면 한 사람이 한 시간 하면 또 싸울 거 아니야. 뭐 세 개 다 이름 써. 이제 다 이름 써 여기다. 아니 저는 힘이 좋아서 그냥 쏙 뽑을 수 있어요. 필요한 것은 홈이 나도 필요합니다. 나. 쪽파 자를래 잘라내려면 이거 칼 필요한가요? 쪽파 머리 잘라야 머리 잘라야 되니까. 예. 이건 있어야 되죠. 예. 요거 하나 칼도 있어야 돼. 기계잖아. 저 농약이라고요? 불이에요. 아 불이에요. 이거 저 밭에 약 줄 때 좋겠다 얘. 예. 그니까. 새로 나온 제품인데 상당히 좋은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령화 됨에 따라 예, 농민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편히 쓸 수 있. 그렇지. 네. 네. 그렇게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자동차나 경운기에서 약을 탐. 탱크에다가 호스 끄성. 혼자서 한 명 잡아주시고 뒤에서 줄 잡아줘야 되고 그리고 다니시고 나이 드신 분은 혼자 못하니까 근데 이제 요걸로 해보면 기계 작동골만 알면 그렇죠 지 혼자 가면 야이가 작작작작작 약을 뿌려주고 저희 농가들 다 경운기는 다 기본적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렇지 네. 한 3분만 교육받으셔도 바로바로 3분? 우와 해보시겠습니까? 네네 우리 저 은희씨가 한번 제가요? 자 시키는 대로만 해 네 자 자 네. 이제 시동을 줄을 당겨주시면 됩니다 줄을 당겨요? 네 당겨 세게! 야야야 야, 야. 아니야? 한 번 더 해야 돼? 이 정도로 갖고는 안 돼 얘 진짜 나와 이거는 계속 다시 한 번만 오케이 걸렸어 걸렸어 이게 빨간 레버는 앞으로 전진하신 거고요 약을 칠 때는 일단은 전진하기 전에 약 뿌리는 것부터 가르쳐줄게요 일단 약은 그냥 눌러주시면 이거 약 뿌리는 거예요? 네 노란 레버는 약 뿌린다고 올리고 와 나온다. 내려주시면 하면 되지. 오 나온다. 오! 아 바람이 높으니까. 아 이거 아니잖아. 각자 하나씩. 자 이쪽 줄부터 이쪽 줄부터 첫 줄부터 오케이 자 출발 섹터를 나눠 이거 흙 많이 안 털면 나중에 컴프레션가 그거 할 때 애 먹을걸 먼지도 더 나고 아 우리 아까 마스크 사지 않았어요? 그건 좀 이따 지금은 필요 없어 이거 아닌데? 네 저 완전 잘 뽑아요 안 하고 있어 어, 잘 뽑아요. 흙을 잘 써야 돼, 흙을. 야, 그래도 좀 해보니까 좀 자세 나온다? 어. 조정력이 빠르잖아, 우리가. 우와.
근데 제가 생각했던 농사 이런 거 아니었는데. 뭘 생각했는데 이거지? 이게 농사지. 이건 기계로 아주 멋있게. 아 자꾸 얘는 아주 맨날 기계 타령이야. 야 언제 다니 너 반도 안 했다 지금. 아. 어? 자 실차. 나도. 다 됐네? 줘. 받지는 않겠지만 안전을 위해서. 아 그래도 많이 했어요. 뭐? 와 진짜. 막 많아 보이진 않은데. 오 맞지 않아 이만큼. 오케이. 이제도 우리에게 시간이 없으니까. 자 출발. 호두 따다. 아우 야 이 먼지 봐라 이거. 우리 이걸로 뭐 사 먹지? 뭘 사 먹어? 농기계 사야지. 가자. 해보자. 자, 잠깐만. 자, 앉아보세요. 제대로 앉아가지고. 예, 자. 이 칼을 잡으면. 칼을 잡고. 여기. 예. 잘라야 되겠다. 그렇지. 아, 그렇게. 그리고 흙을 털 이유가 없었는데? 아니지. 흙이 그거로 털어지니까 그래도 이만큼 지금 할 수 있는 거지. 여기 이만큼 묻어 있으면. 하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온 거죠. 안 그럼 무겁다. 아니면 아까 이렇게. 거기서 다 자르고 올 걸. 이걸 잡아서. 예. 여기다가 툭툭 치고. 예. 가지런하게. 예.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오! 와! 우와! 깨끗해진다! 새로운 세계야, 새로운 세계! 오! 대박! 야, 오, 대박! 아니, 근데 그 다음에, 그 다음 작업은 가 이제 저런 거 했어. 이렇게 하나 놓고, 예. 이걸 다듬어. 이렇게. 여기가 문제다, 이제. 이렇게 다듬어서. 깨끗하게. 깨끗하게. 아, 이걸 이제 하나씩 해야 된다, 이제. 응. 다듬어서 이렇게 나란히 놔야 돼, 이렇게. 머리를 맞춰서. 예. 이렇게 나란히 놔서, 이거. 키로수를 재야 돼. 예. 그러니까 1kg 200. 다구니까지? 다구니까지 해서니까 1kg 200. 1kg 200 해서 되면은 이제 묶어야지. 여기다가. 예. 아니.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이제. 예를 들어, 다 됐다. 1kg 200을 해서. 그렇지. 이렇게 해서. 꼬아. 이렇게 묶는 거. 오케이.
오케이. 됐어. 그러면 알겠습니다. 돈 묶을 때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그렇지. 열 개가 한 박스 나와요. 내가 볼 때는 이 꼼꼼한 마무리 작업은 은희. 그러니까 네가 꼼꼼하잖아. 제가 꼼꼼. 덜렁대. 그러니까 은희가 잘라내고 내가 컴퓨터 담당하고 네가 뭐 자를 수 있겠냐? 열심히 해볼게요. 열심히 해보자 그러면. 오케이. 하다가 잘 안 되면 바꾸기로.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은희 감사합니다. 자, 시작하자. 어머님들 계시니까. 네, 일단 우리가 우리. 이렇게 해줄까 이제. 나 이게 필요해. 계시고 앉아서. 나 이게 필요해. 일단 갑자기. 무슨 말이야 이거? 돼지 구워 이거. 그러면 은희가. 네. 칼로 잘 밑둥 잘라서 여기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놔. 내가 가져갈 테니까. 네. 오케이. 아니 근데 자르는 거는 지금 다 같이 해야 빨리 되지 않을까요? 각자 해 일단. 네. 일단 해봐. 네. 야 경태야 중간 뒤에도 한번 털어봐야 노란 것들 날라가나. 뒤에 거 탈면 탈까 노란 게 아이고 이 녹색들. 하다 보니까 약간 요령이 생기네 이것도. 어? 처음엔 손이 이걸 쫓아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조금씩 되고 있어. 이렇게 희망적이야. 웃음밖에 안 나 진짜. 자 역사적인 그렇지 됐어. 아 눈물 난다. 이거 하는데 약 30분이다. 약 30분. 어머니 이거 묶을 때 이거 앞에 콜콜 해야 됩니까? 어? 이 앞에 이거 한번 봐줬어. 에? 에? 손으로 받치는 손으로 받치라고? 아이고 아 이거 한번 묶는 것만 해줬어요. 어떤 건지 아이고 놀 때도 그 중에 놔서 아주 이게 아 처음부터? 이렇게 이거 용 민중장 넣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 아 그냥 톡톡 치면 되겠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아예 처음부터? 처음부터 잘라야 돼. 아, 그것도 다 맞춰야 됩니까? 그렇게 1kg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 아니야. 보기 좋게 진짜 난 지금 새로운 걸 알았는데 정말 손이 많이 간다 이거 진짜 미칠 것 같아요. 뭐 허리도 아프고 근데도 벌써 허리가 아파. 근데 이거 어머니들 하루 종일 할 거 아니야 앉아가지고 어? 밭에서 뽑아오는 건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 아, 저 다른 게 아니라요. 네. 저희가 쪽파를 뽑았는데요. 이거 아, 출하 조합원 같은 거 같아요. 조합원이요? 네, 어디 개인 출하하실 걸로 같이 아니면 어디 개인 출하요. 기업... 개인 출하요. 개인 출하하실 네. 걸로. 네. 어떻게 하는지 가지고 가르쳐 주세요. 네. 네. 저 앞에 보면 우리 직원들 있거든요. 이제 남자 직원들. 네. 좀 내려주실까 하면은 다 내려줄 거고요. 네. 이거 가지고 그냥 가시면 되겠어요. 어디로 가요?
아, 돌아가시면 돼요. 경매는 6시고에. 네. 저 6시 경매... 그럼 다시 와요? 경매 아니, 아니요. 안 와도 돼요. 그냥 경매 끝나면 전화 갈 거보다 깜파 안 받는 것 같아요. 아, 그 전화만 받으면 문자로 가요? 문자로. 문자로요? 예. 저희가 그러면 예. 거기 경매 이렇게 참 이렇게 구경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 구경할 수 있죠. 아, 진짜? 시간은 6시부터 그럼 우리가 언제 하는지 알겠네요.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예.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쪽파는 쪽파 자체는 네.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아, 상품 괜찮아요? 예, 예. 근데 지금 딱 보면 다른 제품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너무 이렇게 헝클어져 있습니다. 아, 정리 보자. 어디 하긴 좀 차이가 나긴 나더라고요. 야, 좀 차이가 나긴 나더라고요. 야, 진짜. 네. 그리고 이게 어리다 보니까 이 쪽파 끈이 보통은 보편적으로 약간 밑으로 묶여져 있고 아, 아. 그다음에 더 가지런히 돼 있는데 그렇죠. 이거 그렇게 안 돼 있죠. 그러면 남들이 얼핏 손님들이 봤을 때 손님들이 사가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맛있어 보이지가 않고 그렇죠. 예뻐 보이지가 않죠. 싱싱해 보이지도 않고 요즘에는 시대가 눈으로 먹는 시대입니다. 진짜 우리 정말 조금 네. 비교가 되기는 처음부터, 해요.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걸 해가면서 경험 삼아서 한 발 한 발 발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곰판장 오면서 다른 여타 물건들을 보시고 그렇죠. 배우고 정보를 얻고 자꾸 대화를 해보고 그렇게 해야 발전이 있죠. 쪽파 이런 농산물만이 아니고 다른 인생살이도 살아가면서 옆 사람한테 선배한테 물어봐야 발전이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야, 그리고 지금 시작이 됐고 저기에 금액이 바로바로 나오네. 23,500원에 낙찰이 되고. 야, 근데 긴장된다. 한계득 강계득이 한계득 강계의 69번 세계득 세계득이 네계득 세계득이 네계득 세계자 2번 15개 득이 자 22번 자 득이 1개 득 1개 득이 1개 득 1개 득이 1개 자 56번 우리 24,000원 낙찰이야? 낙찰된 거예요? 의외로 아주 잘 나왔어요. 24,000원 하네요. 24,000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처음 그 쪽파를 한 박스를 팔았는데요. 네. 이걸 누가 사줬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가지고 그분 그러면 가격을 너무 많이 잘 주셨는데. 네. 사실은 저희들께 다른 쪽파에 비해서 네. 포장이나 이게 조금 떨어지지 않으나 네. 우리가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네. 작업 상태를 안 하고 네네 그거예요. 높이도 못 맞추겠는데 그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희를 보면서 상당히 웃어주셨거든요. 그분이 안 샀으면 이게 안 팔릴 수 있는 겁니까? 아니 팔릴 수는 있는데 가격이 떨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 높은 가격에 256번이라고 찍었어요. 그럼 이분 만나려면 어떻게? 지금 경매 중이니까 경매 끝나고 언제 그러니까 언제 끝나요 진짜? 7시쯤 다 돼가면 거의 끝날 때가 한참 하는 거라. 예, 저 이거까지 다. 이거 판매 원피는 저희가 좀 가져도 됩니까? 기념으로. 아, 예, 액자, 감사합니다. 액자 만들려고 걸어놓으려고. 여기 보면 이 번호가 있거든요. 예. 여기가 이게 여기 지금 가격이 이렇게 24,000원. 네. 한 박스에 이게. 이건 중매인 번호거든요. 예. 256. 저분은 진짜 복 받으실 거예요. 예. 이분이 없었다면 우리가 실망해가지고 예. 농사 안 지을 수도 있어요. 농사를 게을리 할 수 있고 예. 아니, 하지 말자. 근데 우리가 상태가 사실 나쁘다는 아니 상태는 좋아요. 물건 상태는 좋은 건데 작업이 안 돼서 작업이 그러니까 그래, 물건 상태는 좋아요. 그 깐판은 괜찮은 물건인데 작업을 잘 안 돼서 이제 그거죠. 오늘 우리 서희가 예. 2시간 작업해야 되는 반나절을 진짜 난 얘 그렇게 오래 걸릴 줄 몰라. 힘들지 몰라죠. 팔 때는 쉽게 팠단 말이야. 그렇죠. 아 이거 뽑기만 하면 되는데 아 이거 뭐 1시간 그래
그럼 이거 좀 포터롱 다듬으면 혼 시간이 아니고 아, 네. 서희가 붙은 네 시간을 해야 네. 저거 열단을 만들. 네, 그럼 또 이제 시간 늦직하면 막 서두르다 한번 막 삐뚤빼뚤 해보고 해도 이분이 사주니까 우리 진짜, 용기가 생겨가지고 예. 지금 딱 파김치하기가 제일 좋은 진짜 파김치 그래서 이제 용기를 가지고 다음에는 예. 한 두 박스 세 박스 들고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낫게 네. 이렇게 이쪽에 작업한 거 맞죠? 네, 네. 네. 맞아요. 저희 다른 농산물도 또 할 거예요. 같이 또 올게요.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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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판매원 기어 한 박스는 일단은 뿌듯하게 팔았으니까 이게 선물 줘요. 이게 또 문제이거든. 어. 아니 선물을 주는 거지. 그냥? 아니 우리 좀 자랑도 할 게 많은데 가서. 네 그거보다. 좀 요즘은 좀 불쑥 찾아가기 좀 그렇긴 하지만. 왜냐면 호텔이나 이런 데서 이거 계속 쓰거든. 많이 쓰죠 많이. 많이 쓰니까. 실제로 많이 쓰지. 가서 한번 붙어가지고 해보자. 그러니까 판다고 아니 판다고요? 어. 돈 내고 판다고요? 그렇지, 그렇지. 아니, 이게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드디어 우리가 이제 직판이 직판. 어머. 방구 판매. 방판. 야, 근데 아주 민망하게 하다. 이렇게 들어가도 되나? 네? 아는 사람 있어요? 아는 사람 있어요? 아는 사람? 우리 정보부 신발. 아는 사람 있어요? 저희 돼요. 안녕하세요. 뭐라고 민망한데 오늘 객실 있나요? 오늘 객실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고 예, 사실은 저희들이 그 오늘 저희들이 쪽파를 좀 수확을 했습니다. 아, 저희가 네. 이제부터 농사를 지을 건데요. 네. 오늘 좀 체험을 해보고 시범으로 파를 저희가 뽑아가지고 출하를 좀 해봤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어디 팔아야 되는데 네. 네. 사실 한 박스는 지금 아주 고가에 팔았습니다. 팔았거든요. 아, 근데 호텔에서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래서 팔을 쓰실 일이 있나요? 쪽파를? 아 아무래도 저희 호텔 그 음식을 만들고 예 조리팀에서 또 아무래도 많이 사용을 하고 파김치도 맛있고요 이 샐러드로 해도 괜찮고요 야 바로 네. 샐러드 안 하잖아 보통 아니 좀 일단 샐러드에도 예 넣고 잠 이렇게 다져가지고 넣을 수도 있고요 조리 담당하시는 분이 여쭤보셔서 예 네네. 호텔에 이게 뭐 큰 부담이 없다면 예 한 박스 얼마 하겠습니까 원가로 해드린다고 참고로 저희들이 공판장에서 좀 전에 아주 최고 등급 24,000원에 팔았습니다 건노젠 다이렉트로 아, 저도 저희 농사를 같이 도와드리고 있는 입장이어가지고 아, 집에. 아 네. 진짜? 그럼 저희들도 농부의 마음을 아시겠군요. 자 자리를 아무래도 친하게 지내.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네. 이 지역 농산물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네. 사이좋게 지내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이좋게 지내요. 훌륭하십니다. 저는 안아드릴 수는 없고요. 네. 네. 그러면 지배님 저기 그 이 호텔 셰프를 좀 불러주시죠. 셰프? 예, 단순하게. 예, 셰프? 셰프가 보고 결정해야 되잖아. 그렇죠. 저희들이 이게 오늘 그 수확한 쪽파입니다. 네. 우리가 직접 다 털었고. 광채가 나지 않아요? 진짜? 백옥 같은 피부처럼? 반짝반짝하죠? 맞죠. 정말 네. 좋은데요? 네. 제가 볼 때 이거 한 상자에 2만 원이면 부담. 부담은 없죠. 아니, 거저지, 거저. 그럼요. 여기 되게 대상 지으시고 예,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예. 저희가. 받아서 팀들께 맛있게 제공하는 게 아,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예. 네. 많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와. 야, 참조대한테 귀한 돈이거든요. 요거를 아. 네. 이제 저희들이 잘 모아서 들었어요? 뭐 저희들이 뭐 저희를 위해서 쓸 건 아닙니다. 절대. 네. 앞으로 조금씩 모아서 정말 이게 더 큰 사랑의 힘을 낼 수 있는 곳에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야, 이 냄새가. 아유, 이거 지글지글. 아, 하루 종일 고생했어. 아, 자, 이거. 아, 일단 자, 그 고기는 이제 우리 때문에 굽는 거 아닐 거예요. 당연한 게 이거 게 왕 고로도 이렇게 내놓으니까. 이장님이 직접 이렇게 구워주시고 계시구나. 아이구야. 걱정되잖아. 지금 캄캄해져 별도 보이는데 이 시간까지 기다리라고. 이장님, 우리 오늘.
팔았다고? 보이시죠? 판매 원표. 아, 예. 농사의 신. 금액, 금액. 그게 중요해. 근데 그거 다 어디 갔어? 아니, 아, 입금은 나중에 했는데. 들었는데, 아니, 여섯 수... 콘테나 했는데. 아, 이거 한 번 그냥 써. 너 이거 다듬는데. 그것도 겨우 했어, 겨우. 진짜 힘들었어요. 다듬는 게 진짜 어렵다. 아니 아까 분명 세 박스 온다고 갖고 간 사람들이. 아니, 우리 파 그 두 박스 먹고 한 박스만 팔러 갔다 왔구나. 아니 근데 진짜 고생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호텔에서 가서도 또 그거 했잖아요. 아, 맞아, 그 2만 원. 오늘 수확이 4만 4천 원을 우리가. 그러니까요, 네. 우리 파 들고 나가. 이게 그래서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농사도. 열심히 해봐야 진짜 해야지. 진짜 우리 하루 종일 정말 많이 굶었어요. 그냥 자, 시식합시다, 시식합시다. 저도 열심히 일했는데. 이장님도 하나 굶느라고. 아유, 맛있게 잘 구워졌네요. 어이, 맛있다. 아유, 하나. 아이고.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아, 쪽파. 파김치 나왔네. 파김치. 이거 보면 떠오르는 거 없냐? 나 진짜. 이게 우리에게 오기까지. 와. 얼마나 많은. 그죠. 이 김치에 고기 고기 싸서. 똥똥. 야. 진짜 참 큰일 했네. 근데 진짜 가서 많이 배웠어요. 그 우리 아까 다 한 박스지만 해오신 분들 진짜 칼같이 해놓으신 거예요. 그렇지. 어쨌든 그 일하는 분들은 계속 그 일을 계속 지금까지 해온 일이고 우리는. 우리는 아니고 나는 빼고 이제 처음 하는 일이고 모든 게 서툴고 오지만은 예, 모든 일이 하다 보면은 처음이 곧 시작이 그게 시작이 아니니까 우리가 땅을 버리지 않는 한 그렇지 땅은 우리를 안 버릴 거 아니야 그 말씀하시는데 그게 딱 느껴지네 그래도 이장님 앞으로 우리 또 열심히 할 건데요 저희가 처음 진짜 수확한 거. 처음 수확한 거. 네. 우리 쪽만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고기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제가 대표로 제가 여기 네. 그래 그래 대표로. 더 맛있을 것 같아. 제가 제일 예쁜 거 맞죠?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해 보인다. 농사를 쉽게만 생각했는데 직접 시작해보니 그 길이 참 멀게 느껴진 하루였다.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 수확의 기쁨이 있다는 것이다. 힘들고 지친 과정이겠지만 때로는 고생한 만큼 그 보답이 없기도 하겠지만 수확의 보람이 그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는 소중한 하루였다. 포기하지 말자. 농사의 신이 되는 그날까지.